여기 앉으시면 돼요.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기 이 정도 앉으시고 네. 전 보신 날 끝나면 이야기해 주세요. 네. 아들이 결혼했어요? 예, 결혼해서 손주도 있어요. 와이프가 저기 며느리가 몇 살이에요? 며느리는 지금 걔보다 4살 어리니까는 80년생이네요. 이 아들이 사업해요? 뭐 네, 사업하고 있어요. 직장 생활 못할 텐데 사업하고 있어요. 손주는 지금 5살인데 걔가 엄한 나이니까는 4살이거든요. 영정 사진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? 이 애들 아빠? 네. 언제? 6년 됐지만 지금 혼자 네. 계시겠네. 네. 그게 나와요? 영정 사진 있는 게. 영정 사진이 보여서. 네. 사고로. 갑자기 사고로요. 근데 이 아들이 네. 누구 말도 안 듣겠어. 전혀 안 들어요. 아들이 너무 고집이 세. 독단적이야. 네, 독단적이에요. 며느리도 고집이 세. 근데 며느리가 잘 들어왔어. 네. 어? 네. 이 아들이 있잖아요. 한 발은 바깥에다 빼놓고 네. 한 발은 안으로 들여놓고 살아야 돼. 아들이... 말하자면은 얘가 한 발 바깥으로 빼놓고 들여놓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가정을 두고도 바깥에 여자를 두고 친구처럼 만나고 어? 이 가정이 며느리가 잘 돌아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며느리가 멘탈이 강해요. 어? 마음은 여려.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뭐가 가슴으로 얘가 이 며느리가 많이 울어야 돼. 어? 이 남편 때문에 소발이 많이 해야 돼. 엄마. 며느리한테 잘하셔야 되겠어. 아니 안 그래도요. 아들이 지금 조금 밖에서 이제 여자를 봤는데 얘가 40이 넘었는데 20대를 만난 거예요. 근데 아들이 바깥에서 여자를 본 게 네. 엊그저께 본 게 아닌데 조금 됐을 텐데? 예, 됐어요. 몇 년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가 우리 며느리한테 이제 바깥에서 본 여자애가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네들의 그 사생활을 다 얘기해가지고 며느리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지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야. 내 자식이 그러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랑 끝난다 해갖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 둘이서 이제 디스커션을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. 간간히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. 그 여자도 같아요. 독종이야. 그 여자가 바깥에서 이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독종이 독종. 그래갖고 이제 이게 들키고 이러면은 조금 자중을 하고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. 근데 이 아들도 뻔뻔스러워. 맞아. 근데 이게 들킨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발설을 한 거라니까. 그러니까. 전화해가지고 그 미절고절 다 얘기를 한 거야. 지들도 일이 있었던 거 뭐 아들이 사업 얘기도 했을 거고 뭐 금전 얘기도 했을 거고 뭐 며느리랑 사이가 어떻다는 얘기도 했을 거고 처가집이 어떻다는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얘기를 며느리한테 전화해갖고 다 한 거예요. 며느리가 그래서 이렇게 울분이 많구나. 울고불고 난리예요 지금. 울분은 많은데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어. 버릴 생각은 없대요. 없고 그냥 자기가 참고 살겠다 이 수준 해요. 그런데 향후에 4, 5년 지금 이 여자 문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. 지나가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끝나. 이 아드님하고 바깥에 있는 여자분이 지금 뭐 이렇게 일이 터졌더라도 근데 4-5년 안쪽으로 앞으로 4-5년 안쪽으로 부부가 조금 또 이별 수가 있어. 이 부부에. 그래서 한 번 또 고비를 겪고 지나가야 돼. 아들이 마음은 착한데 한량의 기질이 있어서 어떻게. 예, 결혼을 늦게 했는데요. 여성 탄력증이 좀 있었어. 여자가 많이 따러. 아들이 도화살이 있어. 그러다 보니까 끼도 많고 또 밖에 나가면 호감형이에요. 아들이.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이 잘난 거야. 그래서 밖에 나가면 호감형이니까 여자가 자꾸 따르기도 하고 자기가
또 여자를 좋아해 아들이 엄마 아들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며느리를 잘 얻었는데 엄마가 이 며느리가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. 어? 사실은 남편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보면은 남편이 잘해. 어? 가정적으로는 남편이 이 가정에 뭐 누가 되는 어떤 뭐 돈을 못 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잖아 아들이. 어? 가정적으로는 잘하는데 한 발 바깥에 빼놓고 드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풍파가 조금 4, 5년 이 사람이 내년에 44이잖아 44세 사업을 하면 사업에도 조금 고비가 있어야 되고 관세청, 국세청, 세무조사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금전으로 한번 크게 풍파를 겪고 넘어가야 돼. 그리고 가정으로 보면 이 사람이 또 망신수가 들어와. 지금 이 여자하고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또 이 사람이 망신수가 아들내미가 또 들어와.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애엄마가 며느리가 참고 지금까지는 지나왔지만 앞으로 4-5년 안쪽으로 부부의 이 부분은 사실상은 가정적으로는 남들이 보여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뭐 먹고 쓰는 건 풍족하게 쓸지 몰라도 이 며느리 가슴에도 멍이 들었고 이 아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돼? 이기적이야. 그리고 계산이 많아요 아들이. 이게 꼼꼼하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사업도 부풀리고 뭐 이런 거는 잘해. 잘하는데 가정으로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마음을 몰라주잖아.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만 4-5년 안쪽으로 아들이 잘못하면 부부가 이별수가 나오니까 엄마가 며느리를 잘 끼고 놀아야 돼. 그래서 저는 이제 며느리한테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하죠. 또 얘가 나한테 의지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죠. 다른 건 몰라도 오빠가 여자가 생겼다. 여자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하고 의논을 해요. 그럼 뭐 제가 다독여주고 아들을 야단치고 이러기는 하지만 아들 야단친 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. 며느리도 아들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니까는 이제 저는 말을 안 하는데 며느리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죠.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저렇게 그런 뉘앙스를 핸드폰 위에 자꾸 올리니까 얘는 이제 황당하고 자꾸 이제 상처가 깊고 골물대로 지금 골마 있는 상태죠. 근데 사실 그 여자 때문에 아들도 스트레스 받아. 집에 와서는 전혀 내색을 안 해요. 지네들끼리 문제는 제가 뭐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. 이 여자 때문에 아들도 스트레스가 받아. 내가 볼 때는 올해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깥에 이런 거는 정리가 돼요. 정리가 되는데 내년에는 사업으로 이 금전의 손재가 크게 나와.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되고 4-4년 해운년에 우리 아드님이 건강도 조금 안 좋고 가정 불안 사업을 하면 사업의 어떤 금전의 손재수 또 뭐 이렇게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야 돼. 그리고 이 며느리는 엄마가 끼고 도는 수밖에 뭐가 있어 얘 이 아들내미 사주가 워낙 그래. 안 좋죠. 워낙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잘나다 보니까 남자가 잘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이렇게 바깥에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바깥에 빼놓고 안으로 한 발 들여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. 그럼 저는 자꾸 아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나요? 근데 이 아들이 잔소리 들어? 안 들어? 안 들어. 그냥 지만이 법이고 뜻이고 다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냅둬 이 말하면 끝이야. 너 누가 잔소리 하는 것도 못 듣고 또 지가 잘못했는데 또 여기서 미안하다고 한 번 딱 해놓고 여기서 또 잔소리 하는 소리도 또 아들도 못 들어요. 그게 나오는가 보죠. 찌개시냐 완전. 여기가 그런 소리를 자체를 아예 못 들어. 안 들으려고.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속받아서 아들이 못 살아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냥 엄마고 뭐 와이프고 자식이고 다 지가 알아서 돌보기는 해. 그런데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소리도 못 듣고 뭐 긴 거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야.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잔소리하고 구속받고 간섭하고 이런 거를 못 견뎌. 절대 싫어하죠. 네. 그 여자 지나가도 아들이 또 여자가 또 있어. 끊임없이 있어요? 좀 그거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어떻게 막아. 사주가 도화살이 있는데 사주에 끼가 많아.
바쁘면서도 그내 아들이 되게 바쁘거든? 어? 정신 없어요.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고 어? 자기 일도 또 똑 떨어지게 해. 어? 자기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똑 떨어지게 모든 걸 해내. 어?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또 그러니까 또 끼가 또 있는 거야. 뭐 그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야 돼요? 어, 선인간 만인간을 스치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어? 이 아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면 남자만 만나? 어쩔 수가 없잖아. 근데 다행히 어? 와이프를 잘 얻었어. 그리고 이 남자가 아들이 여자복이 있어. 밖에 나가서 오다 가다 만나도 다 좋다 그러고 다 따르고 다 챙겨주고 어? 이런 여자 그게 여자복이 있는 거예요. 그게 뭐 돈 쓰고 뭐 다 하는 거지. 내가 나가서 근데 여자복이 있어. 그러니까 그 붙어도 어? 그지 같은 것들 붙는 것보다는 나 챙겨주는 사람 붙는 게 낫지 뭘 그래. 속상해가지고 며느리가 많이 속상하겠네. 아 저도 속상하죠. 저도. 엄마도. 근데 며느리가 아직까지는 근데 이 아 이 저기 손주 손주가 복덩이야. 아, 집안에 어 손주가 복덩인데 손주가 조금 어 다섯 살이잖아. 어 네. 다섯 살인데 엄마 어디 다니는데 없어? 엄마가 이거 통역사 엄마가. 아 저가요? 어 저가 뭐 조금씩 일은 하죠. 어 엄마가 어디 다니는 데 없냐고 종교. 종교는 어? 불교죠. 이 애기를 갖다가 이름을 파르세요. 이름을요? 얘가 동지딸하고 초하루생이라서 어 이 애기가 복덩이긴 한데 명이 조금 짧아. 타고난 사주의 명이 짧으니까 그 명땜을 자꾸 해야 되거든. 어? 그러니까 얘는 얘 이름을 놓고 방생도 많이 해야 되고 불공주를 아. 얘는 공주를 끊어지면 안 돼. 아.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어? 손주니까 할머니가 이런 데다가 우리 같은 집에다가 어? 칠성님 전에다 공을 많이 빌어야 돼요. 그래서 얘가 높이 되는 자손이거든. 어? 머리도 똑똑하고 나란 녹을 먹고 어? 이 국갓밥을 먹어야 되는 자손이에요. 어? 근데 아빠보다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가 않아 사주에. 어? 얘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.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. 다섯 살이지만 우리가 이제 애기들은 잘 들여다보진 않는데 어찌됐든 얘는 어, 빌어서 많이 공을 들여줘야 되는 빌어서 낳아야 되는 자손이기 때문에 칠성님 안전에다가 꼭 이름을 팔아서 올리고 조금 불공을 한 17살 20살 될 때까지 조금 들여주세요.